이석훈 씨의 노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한번 여쭤볼까요? 이 노래 신청하신 분 화장실 가셨군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좀 이따가 오시면 물어볼게요. 네. 이 노래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또 백지용 씨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는 진짜 오늘 처음 부르는 거거든요. 들어보기만 하고 한 번도 안 불러봐가지고 이 노래 우리 락카베님이 신청하셨어요? 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그대를 사랑하는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열 가지까지 말고. 네. 뭐라고요? 뭐라고?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 네. 네, 금방 안 나오고 그냥 너무 좋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 여기 앞에도 혹시 사랑하는 사이신가요? 네, 남자분은 네라고 하셨고 여자분은 아니라고 했는데 남자분께 여쭤볼게요. 그 여자분을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금방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 저희 지인이라 제가 잠깐 좀 짓궂게 질문해 드려 봤는데 살짝 그 여자만 보면 직진하는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오늘 또그 연인인 줄 알았더니 혼자만의 생각이셨군요. 네, 올해는 조금 두 분이 잘 되시길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응원 한번 해주세요. 네,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우리 목요일에 가수 백지은 씨가 불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1절 아니어도 중간에 시원찮으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불러봐가지고 들어보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 노래 살짝 박수 치시면서 같이 불러야 좋은 거 아시죠? 말아요. 영원
혹시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걱정스러운데, 아, 여러분을 굉장히 찬스를 두 번이나 썼습니다.